아직도 지출하는 거야? 그럼 나한테 거짓말했던 거야? 아직 일 안 끝났어? 이게 왜 여기 있어? 어? 이게 뭐야? 이게 왜 여기 있는 거냐고? 법원에 가 있어야 될 이혼 서류가 왜 여기 있는 거냐고? 밖에 비서 있어. 목소리 낮춰. 그게 무슨 상관이야? 어서 말해봐. 왜 이거 제출 안 했는지! 그래, 유아영.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. 생각? 무슨 생각? 당신 배견이랑 끝났잖아. 근데 무슨 생각이 더 필요해? 그 서류 작성할 때 장인어른 도와드리는 조건이었어. 근데 나 그 약속 지키지 못했고 또... 또 뭐? 장인어른 도와준다고 계약서라도 썼어? 각서라도 썼냐고! 하영아, 끝냈어야지. 즉시 서류 접수했었어야지. 네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. 부부가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? 우리 사이에 진우가 있어. 진우 생각해서라도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. 왜 진우가 당신들 문제야? 진우 내가 낳았어. 진우 문제는 당신이랑 내일이라고. 그 자랑은 아무 상관도 없어. 하영아, 어쩜 이래. 당신 하나도 안 변했어. 예전이랑 똑같아. 그때도 그랬지. 너랑 함께 있는 순간만의 사랑만 진짜라고. 돌아서면 현실이라고. 당신이 말하는 현실이 바로 이런 거야? 내 뒤통수 치는 거? 곧 끝낼 거야.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. 기다려? 기다려? 당신이 못하면 내가 제출해. 지금 뭐 하는 거야? 정신 차려, 유아영. 내가 언제까지 네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녀야겠어. 기다리라니.